인터뷰 3에 이어서 컴백을 앞두고 희철 씨의 SNS 심경 고백 관련해 직접 통화를 했어요. 신동 씨랑 은혁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사실 저희는 희철이 형이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 컴백도 당연히 형이 우리랑 같이 무대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이 미안하다는 말도 직접 잘 하지 않아요. SNS 글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우리가 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형이 안 아픈 선에서 무대에 서서 함께 빛날 수 있게끔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사실 형한테 고맙기도 해요. 형도 방송 스케줄도 많은데 혼자서 따로 시간 내서 안무 연습하는 거거든요.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니 고맙죠. 솔직히 형이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멤버들한테 미안해야 하고 다른 멤버들도 서로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걸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형이 미안해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거라는 거죠. 형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특